나 이 노래 잘하거든. 아, 노래 잘한다고? 잘 불러. 어, 진짜? 언제 불러줄 건데? 어? 벌써 고백하는 거야? 아니. 잘한다고 하길래. 저 노래는 못한 안부만 잘해, 안부만. 어, 그래? 응. 안부가 낮아가지고. 오. 해야 돼. 떨어졌어. 잠시만. 어? 아. 이창수 씨가 봤는데. 어. 덕연님이 계속 관심 있는 것 같아 저는. 아. 아 알겠다. 이제 알겠다. 덕연 씨는 무심한 듯하면서 약간 지금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전날 좀. 잠을 많이 못 자고 피곤하세요 다들? 30분 안 피곤해? 30분? 그러니까 진짜 피곤할 것 같아요. 저는 잠을 좀 잘 자고 와서 떨리고 이런 건 없으셨어요? 약간 표정이 되게 네. 그런 것 같아요. 떨리죠. 덤덤 이 덤윤 씨야 이 덤윤 씨. 아까 근데 우리 막 다 같이 첫 등장 때 모여 있을 때 네. 그때 저 마지막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딱 제 이쪽 방향에 네. 딱 앉아 계셨었는데 네.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안 떨지? 그렇죠. 맞아요. 진짜 침착했어요. 아니, 성격이 원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막 긴장을 원래 많이 안 해요. 막 사람들 앞에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은 떨리는 건 있죠? 아 그쵸. 떨린다기보다 약간 그 쿵쾅쿵쾅 내는 게 있죠. 당연히. 근데 약간 성격이 말도 많이 없고 좀 그러니까 기복이 많이 없구나. 무뚝뚝하다 보니까 무던한? 네. 어렸을 때도 뭐 그럴 수 있지 이게 뭔가 그런 사람들이 옛날부터 좀 부럽더라고요. 싸울 때도 흥분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나 그런 사람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진짜. 오, 근데 다은 씨가 좀 집중해서 덕연 씨한테 좀 그러네. 질문을 계속해요.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이혼하고 나서 뭐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막 그럴 수도 있지. 너무 많아서. 맞아. 그래서 약간 그 이해력도 되게 많아. 맞아.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사는 막 그럴 수 있어. 너? 와, 그럴 수 있어. 약간 포용력이 좀 넓어졌다고 했나? 근데 나 지금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나 너무 좋고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를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맞아 너무 좋아요. 안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분이서? 맞아 아까 듀엣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 이게 안부예요? 네. 마이크 줘요 빨리. 연습으로 한 번. 연습.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걸 그대는 알잖아요. 헬로리 미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은 숨기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웃으며 어떡해. 엄마 둘이 뭔가 찌리링이 온 것 같아 벌써. 노래 되게 잘하실 것 같아. 저요? 살짝 약간 감성이 있어. 부하솔 노래 중에 할 수 있는 거 있어. 부하솔 네 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아 여기 네 명 있어. 이적은 어때? 이적 좋아. 이적 노래 요즘 되게 꽂혀가지고. 이적 너무 기다리자. 빨래. 빨래. 그때 미쳐. 이적 노래 좋죠. 너무 좋지. 뭐지? 빨래를 해야겠어요. 오후엔 비가 올까요? 어, 잘하네. 노래 잘하나 나, 거 봐. 그쵸? 어떡해. 오후엔 비가 올까요? 오후엔 비가 올까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아요. 뭐라도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을까 싶어요. 잠시라도 가수인데? 잊을 수 있을지 몰라. 김채윤 씨도 이덕현 씨한테 호감 조금 있는 것 같죠? 네.
그게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서 그게 참 말처럼 되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와! 우와! 가수다! 이건 거의 그냥 가수잖아. 어, 장지혜! 괜찮았어요? 네, 완전 최고였어요. 창피해가지고. 걔 진짜 계속 듣고 싶어. 지금 반했어? 지금 이다은 씨랑 김채윤 씨 아주 반했어. 아, 또 저런 스타일 또 여자들이 좋아하잖아. 그 웃으니까 너무 매력 있죠. 또 반전 매력이 있어. 오랜만에 불러봤어요, 노래. 아니요, 노래 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으셨어요? 네? 아, 듣는 이게 아, 진짜 진짜 좋네. 금방 오는데. 조곤조곤하신 분. 제 여기 오른쪽에 계셨다. 덕연 씨? 그냥 사람이 되게 나랑 반대의 성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되게 그냥 뭔가 유유자적, 뭔가 되게 태평하고 막 그런 느낌이 그냥 신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더 어두웠는데 지금 많이 되게 밝아진 거예요. 그냥 마음을 조금 연 것 같아요, 그렇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성격이랑 사실 비슷하거든요, 저. 그런 싸움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왜냐면은 막 빠졌다, 빠졌어. 이게 맞아. 끝났다. 끝났어. 별 특별하게는 잘 그런 건 전혀 뭐 누가 나 저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라는 건 전혀 못 느꼈어요. 단 한 번도. 예.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 다은 씨. 네. 아, 그치. 네. 제일 가까이서 봤던 분이어서 그냥 첫인상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되게 솔직해 보였는데 되게 솔직하고 저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약간 있으셔가지고 오히려 닮은 점이 있다고. 돌싱구즈 시즌 2 공식 채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조떼꾸알. 조떼꾸알. 뭘 조떼꾸알. 거의 말이 좀 심하지 않을까요? 말이 좀 좋아요, 심하지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조떼꾸알.